막 저 나이를 좀 감안해 주시가지고 동료로 좀 같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올라가 제가 무진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. 텔레비에 유튜브를 국악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 여기 탁 나오더라고요. 근데 기똥 차더라고요. 아, 저 동네 그 뭡니까 그 저 민호 장군관에 심심해서 조금 다녀봤거든요. 경기민요. 예. 아, 그거하고 얘하고 차원이 연차리는 게. 저놈을 자기가 좀 배하고 싶은데, 뭐, 인터넷 애들 보고 좀 제가 좀 알아봐서 주소, 장소, 아, 모르겠다는 거예요. 마침 국악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꽤 많아요. 원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연으로. 그래서 제 이제 그 집안이 또 선생님께서 국악을 하시는 건데요. 그 인질이 연관이 그래서 어디 가가 물어보니까, 아! 당장 짝짝 연락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어제 연락했는데 오늘 또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가 예. 아이고 참 그 타이밍이 맞아가 제가 왔습니다. 이 앞으로 그 제가 여러분 수업하시는데 방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뒷전에 앉아가 따라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또 시도해 주시고 예. 또 그 나이 많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료로 그냥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